자, 이 녀석은 좁은 곳에 이빨레 약충입니다. 약충이고요. 좁은 곳에 이빨레는 여기 있네요. 이렇게 두 마리가 지금 있는데, 좁은 곳에 이빨레는 건드리면 죽은 척을 해요. 움직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두 마리가 있고요. 그다음 갉아먹는 달팽이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또 노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. 노린재. 노린재 보이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재충국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충국 약은 이렇게 그 벌레에 해충에 직접 닿아야만 됩니다. 닿아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추의 앞이나 뒤를 이렇게 들치면서 뿌려줘야 돼요. 그래서 해충이 몸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.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